각종 주요 이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조 달러 규모의 경제 대책 법안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경기 부양 효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 어느 정도 가져올지도 궁금한데요.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자마자 OECD 같은 경우에는 올해 GDP 성장률을 미국은 6.5%, 세계 경제 성장률도 1%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는데요. 문제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연평균 0.75%씩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당히 낮았는데요.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빠른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서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실업수당도 지급이 되면서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날 우려가 높고요. 이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같이 동반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원자재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쪽과 관련된 고용이 늘어나면서 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까지 모든 인플레이션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수입이 늘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의 주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FOMC 회의 결과에 따르면요,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만큼 상승하고 있다라고 아마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느꼈었는데요. 그래서 이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현재 그 미국의 국채 선물 시장 쪽에서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국채 금리 수익률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월 FOMC에서는 서프라이즈는 없었지만 그 FOMC의 성명서에 밟힌 내용을 좀 곱씹어 보니까 연준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향해 가고 있다는 내용들이 지금 투자가들의 심리를 좀 자극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2%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테이퍼링을 개시할 수 있는 기준점을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GDP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인플레이션이 모두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점도표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는 정책금리를 동결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예상한 멤버가 4명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FOMC 안에서도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걸쳐서는 금융 완화 축소론이 부각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더그 구체화되고 경제 지표가 조금 더 빨라진다면은 10년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1.9%까지 이번 장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좀 곱씹어서 생각을 하니까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FOMC 이 경제 전망과 점도표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해요.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세지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호텔 쪽에 서비스 분야에 잃어버린 일자리가 3분의 1 수준까지 돌아왔고요. 이 때문에 실업률은 계속 낮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이런 그 국채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67까지 올랐고요. 30년물 같은 경우는 2.45%, 그리고 예상 인플레이션은 2.3%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조사한 투자가들이 가장 경계할 리스크가 바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코로나라든지 중국과의 패권 전쟁보다는 제로금리가 흔들리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의 역풍이 불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급격한 시장 변동에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또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스닥 100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기술주들이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기술주들 중에서도 가장 미국 안에서도 성장주를 대표하는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다가 3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매수처들은 헤지펀드를 비롯한 로빈후드족들이라고 합니다. 기술주를 쌀 때 사 두자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가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실적 전망들이 떨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계속 과거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금융장에서 실적 장세로 빨리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도 뭐 계속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그 가펌주라든지 그리고 디지털화와 관련된 대표 종목인 넷플릭스, 뭐 테슬라 관련 주가들도 그 개인들이 쌀 때마다 지금 계속 매수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현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실질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은 금융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투자가들이 계속 이들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진짜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상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증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글로벌 증시 중에서 작년에 중국 증시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한데 올해 중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작년 MSCI 차이나 지수를 보면은 달러화 기준으로 33%나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연초 지수 전후에서 지금 계속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MSCI 차이나 올세어 지수에 보면은 알리바바나 텐센트, 메이투안, 그리고 전기 자동차 그 양산 기업인 니오, 그리고 중국 내 2위 온라인 그 판매에서는 JD.com과 같은 한 5개 종목들이 전체 시장 지수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했고요. 또 상승률 상위 10종목이 전체 지수의 기여도가 무려 50%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 제조 2025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를 지금 계속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척슈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견제 패키지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곧 발효가 된다면 미국 내 반도체, 5G, 히토리아 단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 기회가 차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국의 차이나 디지털화 관련 주들이 최근 주가 조정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 예측 기관들이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을 8%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좀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이 가치주를 중국 시장은 더 많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의 동향도 궁금하고요. 가치주들의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중국 안에서도 경기 회복세가 좀 빨라지면서 제조업에 비해서 그동안 회복이 늦었던 소비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MSCI A 지수를 보면은 작년도만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46%나 더 높았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예상 주가 수익률은 36배로 가치주보다 10배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유용과 투자 성과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인터넷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독과점 규제 강화, 또 헬스케어 기업에 대해서는 약과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가치주를 보자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기 회복 속에서 펀더멘탈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치주들이죠. 소재는 기업 광업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 섹터나 헬스케어 그리고 중국 정부가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전기 자동차 쪽으로 관심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또 2+2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들이 만나는 이 회의인데 여기서 어떤 이슈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2+2 회담이 외교총서에서 열렸는데요. 현재는 청와대를 예방하는 가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2+2 회담의 공동 선언을 보니까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고요.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맹 외교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의 중요성들이 다뤄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한미 군사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문제, 또 한국의 쿼드 플러스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대중국 포위망 구축과 관련된 한국의 역할들이 미국에서는 한국에 전달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글로벌 협력도 논의가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우리 정부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로우키죠. 억제 자세를 보유하는데 미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합동 군사훈련 연습을 같이 제의했고요. 또 5G를 둘러싼 중국 기업 배제 문제,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의 제노사이드 문제라든지 티베트와 관련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고 규탄 행동에 참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국 봉쇄 전략에 대해서 한국도 동참하라고 요구를 받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그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국제 질서와 국제법을 준수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그 봉쇄 전략과 관련된 그와 관련해서는 뭐 직접적인 그 언급보다는 돌려서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쿼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전향적으로 여기에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논의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대북한과 관련해서는 워낙에 우리와 미국 간의 그 초점과 방향이 다르고 또한 내용이 또 모두 서로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정상화라든지 한미 공조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 하에서 정상화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